4호선 보이저 1호가 명왕성 부근에서 촬영해 온 지구입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곧 우리 은하를 만드셨습니다. 광활한 우리 은하 너머의 수많은 은하들은 언제 창조됐을까요?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대폭발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하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 우주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보이저 1호가 보내온 사진상의 지구는 태양계의 아주 작은 점과 같은 크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또한 우주 공간 전체에서는 작은 점일 뿐입니다. 그럼 지구가 속한 태양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태양계 너머에는 그 끝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은하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은하계에 관하여 천문학자들이 분류한 우주 공간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지름이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 즉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은하들이 수십 개 모인 것을 은하군, 수백 내지 수천 개 모이면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은하단이 여러 개 모인 것을 초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속한 은하만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려면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인데 우주 공간 전체의 넓이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주 공간은 유구세계, 곧 첫째 하늘의 일부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첫째 하늘 외에 또 다른 하늘들이 있죠. 또 다른 하늘들. 영의 세계에 속한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늘들을 함께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중에서 첫째 하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공간인 우주인 것입니다. 앞서 이 첫째 하늘이 넓이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넓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광활한 첫째 하늘, 즉 유구 세계도 영의 세계의 넓이에 비하면 매우 작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세계에 비하면 매우 작은 유구 세계의 한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먼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넷째 날이 되자 태양과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위성들을 만드셨지요. 또한 우리 은하계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은하, 즉 해, 달, 별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정답은 태초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에. 근본의 우주가 네 개의 하늘로 나뉘기 전부터 근본의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텅 빈 드넓은 공간에 근본의 하나님, 곧 소리를 머금은 빛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이미 수많은 별들을 만드셔서 근본의 우주 공간에 두셨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근본의 우주가 네 개의 하늘들로 나뉜 것입니다. 이때 첫째 하늘이 된 공간에 있던 별들이 바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모든 별들이죠. 따라서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에도 이미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첫째 하늘이 형성될 때부터 무수한 별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첫째 하늘의 어느 한 지점에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이미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두셨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빛들을 모두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천문학에서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만을 별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 공간에는 대략 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 천억 개 중에 하나인 우리 은하에만도 약 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천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가리킵니다. 태양계를 예로 들면 태양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항성이라 합니다. 천문학에서는 이 항성을 별이라고 하며,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들 대부분이 바로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그 중에서 극히 일부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데 그것이 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새별이라 부르는 금성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데 새벽 시간 동녘 하늘에서 밝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성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한 것뿐입니다. 태양계 안에는 일정한 주기로 태양의 둘레를 도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성을 공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라 합니다. 지구도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행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성의 둘레를 도는 천체, 즉 지구를 도는 달과 같은 천체는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서 하늘에 쏘아 올려 지구를 돌게 한 것을 인공위성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 떠 있는 항성, 행성, 위성들, 곧 셀 수 없이 많은 천체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양들이 모두 공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에 의해 그 모든 천체들이 창조됐음을 나타냅니다. 과학자들은 대폭발로 생겨난 우주 먼지들이 뭉쳐서 별이 됐는데 오랜 시간 돌다 보니 구형이 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강우기나 바닷가 등에서 볼 수 있는 저약돌은 원래 바위였던 것이 잘게 쪼개지고 원한 부분이 깎여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저약돌들도 모두가 구형은 아니지요. 어떤 것은 둥글 납작하고 어떤 것은 길쭉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원한 부분이 깎였다 해도 모양이 제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은 모두가 공과 같이 구형이지요.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의 무수한 별들을 모두 공처럼 둥글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첫째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천체를 구형으로 만드셨을까요? 갖가지 모양으로 개성 있게 만들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데에는 사물의 빛깔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모양의 균형도 작용합니다. 보석은 원석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빛을 내지만 균형 잡힌 모양으로 세공을 하면 더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지요. 꽃이 아름다운 것도 빛깔 때문이기도 하지만 꽃을 구조적으로 볼 때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꽃을 보아도 꽃 모양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란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으로 접으면 좌우가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꽃들이 한 개 이상의 축에서 대칭을 이루어 놀라운 균형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꽃의 빛깔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정육각형의 결정구조를 갖는 눈의 결정들이 아름답다 느끼는 것도 완벽한 균형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 구형일 경우 좌우 상하 대칭은 물론 360도 어느 방향으로도 대칭을 이룹니다. 가장 완벽한 균형미를 갖는 도형이 바로 동그라미 모양 곧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증거 둘째는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와 간격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태양과 이 행성들의 크기는 지금과 같은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태양과 이 행성들과의 거리, 그리고 행성들 간의 거리도 지금이 가장 적당합니다. 태양과 8개의 행성들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적당한 크기와 간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이 정확히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태양이나 어떤 행성이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크거나 작아진다면 태양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지요. 태양열의 세기도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일 태양이 지금보다 5%만 더 뜨거워져도 지구에는 식물이 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식물이 살 수 없게 되면 자연히 동물들도 살 수 없게 되죠. 이는 지구보다 조금 더 태양에 가까운 금성과 조금 더 태양에서 먼 화성에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와 간격이 얼마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태양계의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에만 약 천억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별들 곧 그 항성들도 태양계처럼 몇 개의 행성들을 갖고 있지요. 우리 태양계 이외의 다른 별의 행성은 2010년 5월까지 약 450여 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외계 행성들은 태양계의 행성들과 다른 점이 있었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다른 외계 행성들과 다른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암석질 행성과 가스형 행성입니다. 암석질 행성은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부피는 작지만 밀도는 높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이에 속합니다. 가스형 행성은 핵 부분만 조금 암석질일 뿐 행성 자체가 거대한 가스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가스형 행성입니다. 이런 가스형 행성에는 가스의 빠른 흐름으로 엄청난 세기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거대한 규모의 태풍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명체가 살기에 유리한 환경은 가스형 행성보다는 암석질 행성임을 알 수가 있지요. 천문학자들은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가진 행성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이런 가스형 행성이었습니다. 더구나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그들의 항성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와 달리 우리 태양계에서는 가스형 행성들이 태양에서 먼 곳에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매우 독특한 것이지요. 가스형 행성들은 태양에서 먼 곳에 있고 반대로 지구와 같은 암석질 행성이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지구는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태양계가 대폭발에 의해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고도의 지혜로 설계하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증거 셋째는 해와 지구와 달의 거리와 크기가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구에서는 해와 달이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것일까요? 해와 달의 지름을 비교해보면 해는 달의 400배입니다. 이렇게 지름이 차이나는 해와 달이 지구에서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달이 해보다 지구와 400배 가깝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지구에서 해와 달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일이죠. 해의 크기와 달의 크기, 그리고 해와 지구 사이의 거리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이 네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해가 조금만 더 크거나 작아도 안 되고 달 역시 조금만 더 크거나 작아도 안 됩니다. 해와 지구 사이의 거리나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과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의 크기는 지금처럼 같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위성을 가진 행성들 중에서 자신의 위성과 태양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오직 지구뿐이지요. 이로 인해 지구에서 관측되는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일식과 월식이지요. 일식은 달이 해를 정확하게 가리는 현상입니다. 월식은 햇빛에 의해 생긴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해와 지구와 달의 크기와 서로 간의 거리, 그리고 달의 공전과 지구의 공전이 복잡하면서도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일정한 주기로 월식과 일식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세 개의 천체가 상호작용을 하여 일정한 주기로 월식과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1년 4월 뉴턴 잡지는 우주에 떠 있는 기적의 행성 지구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이 지구는 우주 단위로 보아도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합니다. 지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만 달랐어도 오늘날과 같이 생명이 번성하는 행성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절묘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현재보다 더 멀거나 더 가까이 있다면 생명의 행성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구는 반드시 암석형 행성이어야 하고 크기도 역시 현재보다 더 커도 더 작아도 안 되며 바다의 크기도 현재의 크기라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처럼 확률이 제로인 일이 대폭발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운행하는 우주의 전체는 대폭발로 인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대폭발의 여파로 해와 달과 별들이 우연히 그 크기가 됐고 그 위치에 있다는 말이 오히려 더 허무맹랑하게 느껴집니다. 고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창조주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고 만드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우주에서 티끌만한 지구에 사는 인생들을 늘 생각하시며 광활한 우주의 무수한 천체들 가운데서 유독 지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이 지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펼치신 창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와 함께 달을 만드신 이유와 별들도 만드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과학 홍수연이었습니다.